자, 이제 24번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특성은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특성은 따로 시간을 많이 내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저하고 같이 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24번을 보시면 부동산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자, 1번에 토지의 부중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왜 맞아요? 아하, 드디어 조금씩 이제 키우는 보람이 있네. 근데 그 앞에 말은 뭐예요?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예,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면 이게 어려워요. 틀린 거는 아닌데, 일단 그런 말들이 처음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이거는 안 어렵죠. 그다음에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죠? 이게 재산세죠. 재산세, 지방세. 그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어렵죠. 이게 뭔 소린가. 근데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앞에 좀 어려운 지문이 있어도요. 용도적 공급, 물리적 공급. 자, 이거 이제 부중성의 그 의미가 뭐예요?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가 이게 부중성의 의미죠. 근데 요 밑에 이제 용도 다양성이 그나마 인문적 특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아까 이거 최유효 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말고도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용도적 공급 그래요. 요거는 이제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것은 용도 다양성 때문이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부증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4번은 뭔가면은 직접 환원법이라는 것은 미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환원율로 나누죠. 그죠? 환원율로 환원한다. 수익환원법을 얘기할 때 환원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수업할 때 어떤 물건이 앞으로 발생시킬 수익이 있으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다 그랬죠. 그럴 때 환원시킨다 안 그랬어요? 이렇게 환원시킨다, 요거는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수익이 발생해야 그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속성, 내구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 과거에 지불된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효용이 지속기간이 긴 물건은 올해만 편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편익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영속성이잖아요. 내구성. 맞나요? 그래서 가치 개념, 부동산 가치 개념과 관련된 특성은 무슨 특성? 영속성이에요. 부동산의 가치하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환원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계있다? 영속성과 관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4번과 1번은 어려운데, 1번이 이제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 이것도 어려운 게, 이 부정성이 아까 뭘 말씀드렸나 하면 희소성 말씀드렸죠.
이 희소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도 나오고 희소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 기억 오랜만에 해볼까요? 형 이름, 동생 이름 기억나세요? 형 이름이 뭐죠? 형성요인, 일찍에 발생요인, 동생 이름, 발생요인 효, 상, 유 했죠. 가치를 발생시키기, 어떤 물건이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효용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 있어야 돼요. 효, 상대적 희소성이죠. 그 다음에 유효, 수효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효용성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 그 희소성과 관련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킨다, 이게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지대나 지가 발생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이거 옳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몇 번, 이제 몇 개 있을 거예요. 어려운 지문이 정답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은 세모하고 빨리 넘어가라고요. 예? 맨 끝에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잖아, 이렇게.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령 이게 전부 다 세모가 된다 할지라도 모르면 빨리 지나가야 돼요. 결국 문제를 찍어야 되는 거죠. 잘 모른다고 이거 두 번 읽잖아요. 이거 두 번 읽잖아요. 지금 1번에 1번 지문을 두 번 읽는다.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면서 두 번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40번에 5번 지문은 못 읽는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 두 번 읽잖아요. 이건 못 읽어요. 이거 두 번 또 읽죠. 그럼 이거 못 읽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 문제를 두 번 읽었다 그러면 이거는 못 본다, 못 푼다는 뜻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읽을 때 너무 빨리 읽지 말란 얘기죠. 그냥 쭉 천천히 읽 때 한 번만 넣으라면요. 천천히 읽 때. 그러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나중 되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천천히 읽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보지 말고 지나가라고요. 세모만 하고 지나가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쩌면은 40번까지 갔는데 20분도 안 지났을 수도 있죠. 다 패스하고. 계산 문제도 패스, 뭐도 패스. 근데 40번에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읽지 마시고요. 예, 일정한 속도로 읽어나가되 모르면 세모. 일정한 속도로 읽어나가되 모르면 세모.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속도를 높이는, 이제 정확하게, 처음에는 정확도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를 내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딱 나와요. 이게 어디서는, 왜냐면 이게 지금 주로 질문하는 게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걸 자꾸 풀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용도적 공급이다. 최유효용이다. 지역성이다. 외부 효과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 효과가 부동성 인접성에 나오잖아요. 그럼 경제적 감가도 부동성 인접성에 나오고요. 소유 이익, 이용 이익, 임대차. 이런 말은 영속성에 나와요. 임대차, 소유, 영속이. 물리적 감가가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되죠? 그럼 어디서 나와요? 영속성에서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이라는 말은 안 써도 관계없어요. 감가상각이 안 돼요. 다 소모가 안 돼요.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소모가 돼야 재생산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5번 정답이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25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순수한 그 자체 양을 늘릴 수 없다. 이게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맞고요.
다음에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이건 맞죠. 뭐 한정돼 있는 물건이니까 누구든 인지상정이죠. 저런 건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가 물리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을 예외적으로 한다.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물리적 공급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증성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증가시킨다 했잖아. 예? 그 매립이 물리적으로 늘어난 거냐고요. 물리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고 예외라고 할 때 부증성은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건데 예외적으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예외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외가 여기는 없다고요. 원칙에 예외 없는 원칙이라고 이거는. 보통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 수요법칙이 뭐예요? 수요법칙. 수요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시하는 사람들. 100만 원 써붙여 놓으면 안 사는데 1000만 원 써붙여 놓으면 나 이런 거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백화점에 1000원짜리 상추는 안 먹고 만 원짜리 써붙여 놓으면 만 원짜리 상추는 먹어요. 난 이런 거 먹는다 이렇게. 그런 과시하는 그런 소비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의 예외라고 할 때는 그 자체의 예외를 말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의 예외라는 게 예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라도 물리적으로는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예외가 없다. 부증성은. 됐나요? 4번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에 근거된다.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 다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다음에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 나오네. 희소성. 희소하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수에 입지 경쟁을 발생시킨다. 그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됐나요? 자, 26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7번을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체가 안 된다는 건 뭔 성질 때문일까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개별성이에요. 그 딱 그걸 알아야 돼요. 개별성이 개별성. 개별성. 이거는 대체가 안 돼요. 예, 저는 살면서 참 별의별 희한한 경험도 다 했는데 대체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처음에 제가 천마을로 이사 올 때 예, 4단지 1802호인가 그랬어요. 1802호. 그래서 와이프가 그 당시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애 학교 그 저기 뭐냐 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예, 빨리 안 오면은 이제 근처 학교 못 간다고. 와이프가 조금 그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한 달 전에 빨리 가서 예, 신고부터 하라고. 그래서 학교 이제 전학 때문에. 그래서 예, 신고를 했죠. 한 달 전에 1802호 주민등록 이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이사를 왔죠. 예, 이제 한 집 올라갔어요. 이제 트럭 해가지고 입주 청소했구나. 입주 청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예,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다 하고 입주 청소도 하고 한 집 들어왔어요. 이제 한 집 들어왔는데 잠깐 중지하래요. 이사를. 왜 그러냐 하니까 보니까 1602호래요 1802호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잘못 불러준 거예요. 1602호인데 1802호로 불러줘 놓고 1802호
한 달 전에 신고까지 해놓고 입주청소까지 다 해놓고 한 짐 들어왔는데 잠깐 스톱.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래. 전화를 돌려서 계속하래. 왜 그러냐니까 주인이 같은 사람이래. 근데 1602호는 아직 계약이 안 됐대. 천만다행인 거죠. 저는 그런 경우도 경험했어요. 새 집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죠.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대체가 됐어요. 대체가. 지금 진짜 깜짝은 시급이었어요. 시급. 아니 진짜 머리가 찌뿌다죠. 이게 한 달 전에 신고까지 해놨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안 됩니다.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다음에 이번에 토지의 공공성. 자, 이 공공성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이 중에서 공공성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공공성은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희소성. 여러분들 최근에 며칠 뉴스에 토지 공개념 나오지 않던가요? 토지 공개념이 왜 나오겠어요? 이런 일반재화에는 공개념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인구는 증가하고 산업용지는 더 자꾸 필요한데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공사, 공과 사를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공과 사를. 이게 토지 공개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어도 말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소유는 하고 있어도 거기에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가할 수 있게 한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약화시킨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거, 이거 뭐예요? 부증성이죠. 비생산성, 부증성 연결되나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비생산성이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게 부증성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생산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부증성 때문에 이 소리예요.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나요? 이런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 3번 지문은 조금 전에 24번의 5번 지문과 같은 내용이라고요. 용도 다양성에서 용도적 공급했잖아요. 그게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개별 용도 관점에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개별 용도 관점에서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게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표현이 약간씩 변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4번 토지의 영속성은 그러니까 증가시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증가시킬 수 있는 거고요.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 국지화는 어디서 나오는 말? 부동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부동성. 틀렸고요. 그럼 마지막.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죠. 이거는 저기 부부연계인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죠. 비가역성이 뭐야? 한번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가역성이 있으니까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2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2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 나오네. 집약적 이용 부족 문제. 이건 부증성이죠. 말 돼 안 돼요. 영속성에서는 안 되죠.
예, 부중성이고, 다음에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이 또 나왔네, 이거. 재생산율은 감가상각이 안 돼요. 뭐예요? 예, 이거 되죠. 영속성,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몇 개인가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예, 고른 것은 했잖아요.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느냐는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죠. 근데 2번, 5번이 니은과 미음이 공통이니까 디귿, 리을에서 결정나죠. 근데 디귿에 뭐가 있어요? 임장활동,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동성이죠. 현장 찾아가는 거. 지역분석도 부동성. 디귿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다음에 리을 일무일가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 뭐예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 개별성이죠. 일물일가 법칙 적용 안 되는 거. 대처가 안 되는다는 말도 뒤에 나오고 있죠. 대처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적은 거하고 아까 지웠던 거하고 이렇게. 대처로 나오는 표현들이 여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다 해결이 된다 말이에요. 다음에 미음의 장기활동, 장기배려, 부동산활동 장기배려, 가치보존, 이건 영속성 맞죠? 됐죠? 자, 이런 식. 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은 따로 시간 내지 마라 그랬죠. 따로 시간 내는 만큼 그건 손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할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접할 때 그 지문에 나오는 정도로만 그것도 그 중에서도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동산 특성 파생현상 보면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처음 보는 표현. 처음 보는 표현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일단은 무시하고. 아시겠죠? 예,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 위주로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52쪽, 53쪽. 자, 이제 수요 공급이에요. 자, 수요 공급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은, 개념의 유량, 저량, 이거 정리하시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또 뭐가 있죠? 공급량 변화, 이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또 뭐가 있어요? 탄력성이 있죠? 자, 요런 내용들이요. 자, 거기서 이제 1번, 2번, 3번이 유량, 저량에 대한 거예요. 유량, 저량. 자, 그 중에서 자, 1번을 보시면은 1번이 그 중에 1번, 2번, 3번이 유량, 저량인데 1번에 옳은 걸 찾죠? 근데 너무 쉬워요.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저량은 일정 기간 이렇게 돼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2번은 유량은 일정 시점. 이것도 짝이 안 맞죠.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다음에 3번의 유량의 예로는 주택 재고량. 재고가 저량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틀렸죠, 지금 벌써.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가치, 자산, 저량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저량의 예로는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주택 공급량, 거래량 이런 건 전부 다 유량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1, 2, 3, 4는 그냥 너무 쉽게 정답이 아닌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거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5번의 정답이라는 얘기죠. 예,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라 그랬죠, 현재.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량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1,500만 채 주택이 존재라고 돼 있죠, 존재. 존재란 얘기는 있단 얘기 아니에요. 존재란 얘기는 저량 공급이죠, 저량. 존재는 저량 공급이에요. 저량 공급량이 몇 채란 말이에요? 1,500만 채라면 저량 공급이.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몇만 채의 사람이 차 있다는 얘기예요. 1,400만 채 차 있다. 차 있다는 게 저량 수요량이라면 저량 수요량. 들어가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5번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3번을 보겠습니다.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지금 2번이나 3번 같은 유형인데. 자, 재고 또 나왔죠. 저량이죠. 근로자 임금. 소득이죠. 임금은 소득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유량이고. 임금 유량. 건물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도 소득이죠. 유량이죠. 다음에 인구 규모. 이거 인구도 일종의 재고 개념이라고 했죠. 사람 재고. 맞죠? 자산, 저량, 신규주택 공급, 유량이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오면서
요량 3개죠, 3개. 신규주택 공급량은 어디도 있어요? 왼쪽에 지금 1번에, 4번에도 있었잖아요. 1번에, 4번. 맞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유량 저랑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자, 이제 4번을 보시면, 뭐와 뭐를 묻고 있어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묻고 있죠. 자, 두 장을 넘겨서 9번을 보십시오. 9번을 보시면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 지금 그 문제가 하나는 19회고 하나는 28회, 9년 만에요. 하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묻고 있고요. 수요, 수요량. 하나는 주택 공급, 공급량.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4번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니까 아파트 가격을 빨리 찾아야 되고요. 왜? 수요량 변화 요인에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의 가격을 찾아야 돼요? 아파트 가격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4번에 3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9번은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 공급량 변화 요인에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주택 가격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사과 공급, 공급량 하면 사과 가격 찾아야 되고, 주택 공급, 공급량 하면은 주택 가격 찾아야 돼요. 아파트 수요, 수요량 하면은 아파트 가격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거 이제 틀리면 안 된다고, 이제.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4번. 자, 그러니까 4번에서는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 19회 때도 그렇고 작년 28회 때도 그렇고 딱 그거 한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또 틀립니다, 보면. 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주의를 해야 안 틀리는데 주의를 안 하거든, 사람들이. 예, 일단 뒤에 가면 이제 틀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 5번을 보십시오, 5번. 예,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수요, 수요량 나오지 않습니까? 자, 1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 주택 가격, 주택 수요량. 맞죠?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 의사가 키워드, 능력이 키워드죠. 자, 수업할 때마다 이거 의사 능력 하면서 무슨 수요? 유효수요, 유효수요. 의사,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유효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을 보면서 유효수요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여기는 유효수요를 명시적으로 사용했고 2번은 안 했고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4번에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죠.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구 증가, 수요 증가 되잖아요. 그럼 5번이 틀렸나? 5번, 4번은 맞는 거 아닌가요? 영향을 주잖아요.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게 증가이든 감소이든 간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말이고.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했어요. 수요 곡선 이동이요, 이동. 그러면 수요량 변화에 수요 변화요. 수요, 이게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런 거는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그죠? 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가시면은. 자, 그 중에서도 이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중에서도 6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수요 증가를 묻고 있죠? 수요 증가를 묻고 있으니까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걸 묻는 거고, 7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명시적으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6번이나 7번은 같은 문제, 같은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같은 문제로 취급한다고요. 단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왼쪽으로 이동시키느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7번을 보시면, 자, 1번 첫 번째 항목,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이건 뭐예요? 실질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
사람들이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 선호도 감소니까. 맞나요?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요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 증가요. 이건 지금 위에 거는 요거 수요 증가고 요거 수요 감소고 여기 이제 일단 들어가야 되죠. 자 이제 드디어 나왔네. 평소에 하던 거 대체주택 가격 하락 대가비 대가 하락이죠. 하락 맞아요. 대체주택 가격 하락 대체주택 가격 하락 그러면 내가 그리는 제가 수요 밑으로 위로 밑으로 비니까 내가 대가 비라 그랬잖아요. 대체재 가격 하락 그려놓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가 그린 대화 수요 감소 맞나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가 그리는 수요 감소 이렇게 비례로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가비. 자 그럼 요것도 되고 다음에 사회적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요것도 맞고 그러면 세 개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담보대출 금리 하락이면 수요 증가 이거 아니죠? 마지막 뭐예요? 아파트 가격 하락 뭐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출제를 했으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문제를 냈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얘는 그 재화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혼을 다 뺏겼는가 하면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면 혼을 뺏겨가지고 이게 수요량 감소란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라 그랬죠. 아파트 가격이면은 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점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어디에 지금 계속 신경을 썼는가 하면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 여기만 신경 써가지고 이게 수요 변화인지 수요량 변화인지에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고요. 솔직히. 그래서 틀린다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물으면 다 대답해요. 이거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다 대답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물으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판단의 순서가 이래요. 안 틀리려면 이런 걸 실수로 안 틀리려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걸 빨리 찾아야 돼. 이거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먼저 봐야 돼. 항상 선의 변화냐 점의 변화를 먼저 봐서 점의 변화를 먼저 일단 보지도 말고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 이렇게 나오면은 아파트 공급 곡선이든 아파트 수요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선의 이동하면 빨리 뭐부터 찾아서 삭제를 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부터 찾아서 빨리 삭제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먼저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 그 다음에 얘를 묻잖아요. 얘를 묻으면 그 다음에 얘를 찾아 삭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삭제해야 되는 게 아파트 가격 하락을 제일 먼저 삭제해야 되고 두 번째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니까 공급 곡선 이동시키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이거는 삭제예요. 이거는 하락이든 상승이든 관계없이 삭제라고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그럼 남은 게 다섯 가지죠. 그 남은 거 다섯 가지에서 마지막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삭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고요. 제가 출제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출제했을 거라고요. 그랬으면 틀릴 사람들 수두룩했겠죠.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훈련을 해야죠. 자 이제 8번의 공급결정요인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는 없어요. 공급결정요인은 별로 어려운 거 없다고 그랬었죠.
예, 왜냐면 뭐 헷갈리는 게 없어요. 대가비, 보가반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자, 1번에 지역 지구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은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 예, 많이 발생했다. 많이 발생했으면은 그만큼 예,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맞죠? 다음에 기준금리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용이 하락, 비용이 감소하면은 수익은 증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토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토지 가격은 생산 요소잖아요. 집을 지으려면은 그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예, 9번은 아까 봤으니까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자, 10번, 11번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이제 뒤쪽으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예, 일단은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틀린 것을 찾죠. 수요 및 공급에서. 자, 1번에 나옵니다. 자, 요거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자,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가비가 떠올라야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했어요. 그럼 아파트와 단독이 대체재 관계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 이렇게 단독주택 증가, 이렇게 되죠. 그럼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자, 여기서는 어디까지를 묻고 있는가 하면은, 균형량, 균형 가격까지를 묻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 균형이란 말은 없죠? 균형이란 말이 없는데,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단독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균형이 없지만 사실상 뭐를 묻는 거예요? 균형 가격 상승, 이걸 묻는 거예요. 예, 다음에,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자, 이거잖아, 이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공급 감소하네요. 공급 감소. 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 용지 공급이 감소한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윤이 커져요, 작아져요? 이윤이 커지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윤이 커지니까 더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 용지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4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내 알바 아니다. 무시하세요. 이건 한 번 더 말씀드린 적 없죠? 예, 삭제. 삭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어떻습니까? 단기, 장기로 얘기할 때 단기에 더 비탄력적이고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소량 변화고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그 11번의 경우는 그 2번 지문이 정답인데요. 그 1번 지문은 어렵지 않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하락시키는 요인이고 초과 수요일 때는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대체로 지금 계속 그 대가비라든가 뭐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감소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 그 2번이 정답 지문인데요. 이거는 반칙 쓴 거예요. 이 출제위원들이.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으로 돼 있죠.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요. 유량 개념이 영어로 flow라고 하죠. 저량 개념이 영어로 stock이라 그러죠. 이 stock에 대한 우리말 저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flow에 해당하는 우리말 유량이 있죠. 그러면은 유량이나 저량으로 써야지. 이걸 한글로 stock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영어 단어 시험이에요? 맞잖아요. 텔레비전, 라디오, 우리말에 없는 외래어라면 그렇게 쓰는 게 맞죠. 외래어는 국어일까요, 아닐까요? 외래어는 국어예요, 국어. 우리의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유래했다는 국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잖아요. 이거 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렇게 출제를 하지, 이렇게. 유량, 저량. 그럼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아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어 단어를 모르잖아요. 뭐 영어 단어를. 그죠? 아무튼 좀 반칙스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유량, 저량을 묻는 개념이니까 유량, 저량 묻는 개념이 굉장히 자주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공급법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은 공급법칙이에요. 공급법칙이 뭐예요?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 내려가면 공급량 내려가고 비례를 말하는 거고 그 4번은 10번의 5번 지문하고 같이 이어놓으면 돼요. 4번의 11번의 4번과 10번의 5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음에 11번의 5번은 수요 변화를 옳게 설명한 거야. 아까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한 것을 수요량 변화라고 해서 틀린 지문 만들었었죠. 앞에서 틀린 지문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 5번의 5번 지문 써놓으면 돼요. 11번의 5번은 5번의 5번하고 연결해서 이때는 틀린 지문, X지문을 만들었고 여기는 O인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것뿐입니다. 다음에 12번은 그 1번도 마찬가지 유량 저량 그 유량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위치가 공급되고 이런 건데 3번을 보세요. 부동산의 개별성은 하고 있죠. 개별성은 대체가 돼요 안 돼요? 대체가 안 되고 그곳밖에 없잖아요. 그곳밖에 없으니까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독점이란 얘기예요. 비독점이란 얘기예요. 독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틀렸어요. 비독점 틀렸던 거죠. 다음에 4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입은 개입인데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다음에 5번은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13번은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자, 이거 앞에서 보세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여기는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이니까 또 이거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이 가격 나오니 봐야 돼요. 주택 가격 나와요, 안 나와요? 주택 가격 나오나요? 1, 2, 3, 4, 5에 주택 공급 곡선 우측. 주택 가격 없잖아요. 이쪽은 없는 거 이제 이쪽은 없어요. 그럼 그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게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이니까. 수요 변화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 담보 대출이 주담대. 주담대는 수요 요인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3번에 있네요, 3번에. 3번에 주담대 있잖아요. 주택 담보 대출. 아, 주담대가 뭔지 모르셨어요. 이걸 주담대라고 해요, 주담대. 이거 다들 이렇게 쓰더만. 매스컴에도 이렇게 하더만요. 애들도 이런 말 잘 쓰대요. 그 애들은 이거 아니고, 베락을, 베락. 베스킨 라빈스, 이렇게. 빠바, 그러고.
파리바게트 이렇게. 아무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금리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금리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금리죠. 그럼 이건 3번은 예선 탈락이에요. 바로 3번 밖에 답이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아, 아니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14번은 이거는 계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균형 상태를 묻는 거잖아요.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을 묻는 거잖아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일치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6만 원일 때 얼마로? 80제곱미터로 맞나요? 그럼 끝난 거죠.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지력은 먹고 이거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작용이 그거예요. 계산 문제 패스하는 사람들은 그냥 숫자만 보이면 패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이제 15번, 16번, 17번은 다 균형의 이동에 대한 거예요. 15, 16, 17이 균형의 이동에 대한 건데, 자, 이거 왜 균형의 이동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했죠? 균형의 이동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6, 7초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거. 여기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하는, 이게 이제 균형의 이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균형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균형가격이 올라갈지는 그게 이제 15, 16, 17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5번의 1번은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에요. 15번의 1번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번의 5번은 예외적으로 한번 출제된, 10년에 한번 출제된, 수업 시간에 소요와 수요 다르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게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사실상 어떤 내용들이 중요도의 강약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차지하기로 나오는데, 1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좀 쉴게요. 1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죠? 정답이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정답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두 번 언급이 됐어요. 두 번 언급됐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이 된 적 없어요. 자, 그럼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지금 임대료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대료가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이제 올라갔어요. 10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10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죠. 이렇게 줄잖아요. 100만 원일 때 총 80평 소비하다가 150만 원일 때 50평, 30평 줄었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줄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자, 이게 이걸 가격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 가격 효과가 30만큼 나타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감소했죠.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30만큼 감소했죠. 이게 가격 효과인데, 요거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을 해요. 요 일부는 소득 효과고 일부는 대체 효과라고요. 30 중에.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은 그대로 있는데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또는 사과 가격에도 관계없어요. 사과할게요. 사과. 사과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 월급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든가나 다름없죠. 실질 소득이 줄어든가나 다름없어요. 이제 똑같은 양의 사과를 못 사요. 이제 월급은 똑같은데. 그럼 실질 소득이 줄면은 사려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소득이 주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면은 많이 못 써요. 우리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옛날만큼 못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게 예를 들어 한 13개가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덜 사는 게 있다고 치고요. 자, 사과 가격은 올라갔는데 귤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사과를 덜 먹고 대신에 귤을 더 먹으러 가겠죠. 얘는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라도 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그래요. 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그래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락한 놈을 더 소비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요거를 또 줄이게 되는 거죠. 실질 소득이 줄어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내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형편이 안 좋아져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싼 걸로 가는 바람에 이걸 또 줄인다고. 그래서 줄인 것이 17개 이런 식으로.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우리는 이것도 소비하고 저것도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란 말이에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싸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더 사게 되면은 이걸 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 수율을 더 줄인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은 옛날에 1980년대 후반에요. 1980년대 후반에 우리 이 부동산 주택 가격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사람들이 집은 한 채 장만 해야 된다고 다들 돈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집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전세 얻고 조금 더 큰 전세로 갔다가 조금 더 돈이 모이면 대출받아 집 사는, 이게 전형적인 집을 장만하는 코스였어요. 근데 돈 모으는 속도보다 이 집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이 어떻게 줄어드는 건 다른, 모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뭐 이제 집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에이 차나 사자, 차나. 마이카 붐이 생긴 거죠. 이제 더군다나 그때 이제 프라이드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차를 사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그나마 더 싼 편이니까. 그러니까 차 사니까 돈이 더 모자라니까 집을 더 못 사는 거지. 됐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90년대 초반 됐나요?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덜 사게 되는 게 있고요. 맞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게 싸니까 그걸 또 사버리면 돈이 저쪽으로 가보니까 이걸 더 못 사게 되는 거죠. 그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잘 주는 표현. 실질 소득 변화 효과라 그래요. 실질소득. 실질소득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걸 설명을 못해요. 여기서는 상대가격 변화 효과라 그래요. 여기는 상대라는 말이 빠지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키워드로 삼으면 돼요. 실질, 상대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거기 실질, 상대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거는 무슨 효과? 대체효과. 실질 이런 말이 나오면 소득효과. 됐나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10분 가까이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의 가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거는 모의고사형이에요. 모의고사형. 모의고사에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점수 안 나오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욕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다고. 예, 근데 중요도는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주 나온 거 위주로 하시라고요.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